법적으로 내일부터 거리두기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 건데, 물론 5월 말자로 마스크도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보금 전할 수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노방전도를 한 것이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2000년 3월 말경부터 2월 말경부터 3월 초까지 모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똑같이 노방전도를 했던 이후로 아마 2년 2개월 만에 노방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절이니까 이제 전도하는 것도 바로 부활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인천순봉교회에서 설립한 유학생 센터에 인하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구름떼같이 몰려올 것을 믿고 오늘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